안녕하세요. 하동이 그랬근황의 최강호입니다. 하동군에는 주민 친화생활 밀착형 정책인 결천지 빨리처리 기동대를 하반기부터 하동군 내 주거지를 대상으로 군민의 생활에 소규모 수리와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전담팀이 도입됐다고 하는데요. 결천지 빨리처리 기동대는 전등, 콘센트, 수도꼭지와 같은 사소하지만 중요한 정비를 신속하게 처리해주어 국민들 생활에 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령자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회적 취약계층 에게는 무료로 제공되고 1회 5만 원, 연간 20만 원까지 제공된다고 하니 지금 바로 05-880-8272 빨리처리 기동대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하동군 정량면 지리산 아트팜에 와 있습니다. 12월 29일까지 지리산 아트팜 1원에서 열리는 2024년 지리산 국제 환경 비엔날레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로컬 르네상스 생명 자연 예술을 주제로 다양한 현대 예술과 AI 기술의 융합을 경험할 수 있으며 자연과 예술의 조화를 추구하며 국내외 거장 64명의 작가들이 104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속보입니다. 옛 북천중학교 자리에 이병주 소설가 작가의 호인 나림을단 하동나림생태공원이 개장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병주 작가의 고향인 지리산의 아름다움을 담은 곳이라고 하는데요. 하동나림은 조경휴양시설과 더불어 다양한 놀이시설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니 아이들과 방문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속보입니다. 진교 공설시장 내 수산물 특화거리가 조성되었다고 합니다. 빈 점포를 정리하고 수산물 점포를 공개 모집하여 총 7개의 점포를 추가 입점시켜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뿐만 아니라 질 좋은 상품과 친절한 서비스로 새롭게 단장한 진교 수산물 특화거리,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하동 정량면 문화복지센터에서 별천지 하동 정량 김치축제가 열리는데요. 이 축제는 청정 지리산 구제봉 자락에서 재배된 신선한 배추와 고추 양념으로 김장 체험을 하고 온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파업 한마당 축제라고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고 사진전, 밴드 공연, 색소폰 공연까지 다양한 문화 행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다. 주요 행사인 김장 체험은 키로당 8,500원으로 05-880-6215번으로 먼저 사전 예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 체험 용품은 개인 지참이니 꼭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 김치 축제의 행사 기간은 단 하루, 12월 7일이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겨울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에도 하동 소식 모아보았고요. 추운 날씨에 건강 다들 조심하시고 겨울철 안전사고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동이 그랬근황의 김도희, 최영호였습니다. 안녕.